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면은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은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신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가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내신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피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뭐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떤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오지람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찔러면서 한 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서 이게 교육을 받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에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때 누구만 데려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 그래요. 아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 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아 예수님도 12 중에 3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12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3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치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안 들으면 뭐 무슨 치급하라 그래? 세리나 이방인 치급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이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 얻고 채찍질을 그냥 생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어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지고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줘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은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술 먹고 응, 때리고 빚지고 노름에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러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 한마디 해요. 아유 대리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laughs> 십자가 생각 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요?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래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지고 한번 참아 볼래? <laughs>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 판공, 가을 판공, 양심 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 없는 신앙 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우울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죄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래요.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억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억부터 9억까지 있는데 5억에 간대. 5억.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얼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예배 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 기쁨. 아니 지금 조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 범에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네.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전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리피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 6 번이나 해. 요여섯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 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 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은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야.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laughs>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목가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약약, 중강약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면, 구세주바알리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원조들이. <laughs>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한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한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성체형 때 성체형 할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안 내밀면 입벌리라고 소리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좌 신부 줄에 가고 다 성체로 가고 그래. 근데 나는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갈라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써 있었어요.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딧날 님이 날 보시고 임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딧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아,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전생에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러고 나도 그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퍼게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아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 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저기 뭐야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동무하고 뭐테 부르느냐? 님은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르리다 이리 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소서 이리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 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은 전생에 쓴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썬다. 하루. <laughs>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에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먹보여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아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뭐꿀 먹으면 좋은다 그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않 하니까 예, 저 세례자 요한으로 미쳤다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부름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차다니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니까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에 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 보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의 행복. 마태복음 오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의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로 행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의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 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옷은 다 까만 거 입고 와 갖고 앉아 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 고 그랬냐면은 나는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아이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어,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만에 살아난다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 하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뭐뭐 뭐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행, 기, 저기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래요.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 그래요. 최후의 만찬 때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 신부님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와갖고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 안아주시는.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군 뉴스. 다 알죠, 군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군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은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을,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나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느님께 찬양 드리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들 보면 다 미사포 뒤집어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 드리는 사람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아 우리 무당한테만 가갖고 기복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 신앙들 많습니다. 그렇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령 기도회 가면 안수기도 해달라는 오늘도 두분 오늘도 두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날것 같아요 난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뒤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두 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장 하나 갈라끼데 3천만 원. 간갈라끼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 여기 지금 깔고 있네요.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갖고 엠브란스에 실려간다. 한 시간 산소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세, 아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원 벌은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하루는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갑다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 져요? 안 갚아져 져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맹한 말 <laughs>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오라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이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떠날 때도 감사하다 그래.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감,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는 하그 본질적인 게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거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러고 열일 열 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 몸에 화상이 입어갖고.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 알게 되었고, 1인 10여 걸 해는 엄지 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 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10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개 가지고 지금 박사하게 지금 과정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귓박기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타 다 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괴가래 만드셨는지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수 있을까? 내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두개, 콧구멍두개, 다리, 손가락 열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요, 맛백이. 라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두점 먹은 게 정식이랑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두점세 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러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에 땡. 아무것도 먹고 나는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가고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 갖고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결안 그렇죠. 요즘은 다그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네 명이 가면 또딱네사 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2 인분을 더 시켜요.라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라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어도 고 갈비 뼈가 다널브러 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먹,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대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 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나라가 참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참부심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 5년. 그렇게 따라가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갖고 뺏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 수출 7위가 올라서인데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안 해요. 네. 지금 이라크 그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 정말로 우리나라 저강원도의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네. 스페인, 남미거다 뺏어 다 뺏어다 먹었어요. 그렇죠? 네. 프랑스. 아프리카 다 뺏어 베트남 거다 뺏어 다 뺏어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 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이코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니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다 뺏어서 지금 호의 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갖고 살아 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laughs> 대한민국.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설에. 그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야.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이 단계 이젠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 입은 거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자주 생기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의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대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 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면은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은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신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는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신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 형하고 B 형하고 A 병하고 O 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피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뭐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떤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오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찔러면서 한 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을 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에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살리러갈때누구만 데리고 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 그래요. 아,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밥 먹으러 가는데 한세 명만 데려가야 되는데 나머지 여섯 명 남아 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갯세만이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 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아, 예수님도 12 중에 세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단원들 12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니까 러 끝까지 걸어 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안 들으면 뭐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 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을 그냥 생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너.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지고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래.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은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 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술 먹고 음,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 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 열심히 한 구역장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 한마디 해요. 아유 대례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laughs> 십자가 생각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래니 이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 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 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나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 판공, 가을 판공, 양심 성찰, 십자가의 길, 뭐참회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우울하,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태의 신곡을 읽어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억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억부터 9억까지 있는데 5억에 간대 5억. 슈바이처 박사는 물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거 보면은 다 까만 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기뻐하라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 기쁨. 아니 지금 쪽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해 되지 않아요? 네.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야. 데살로니카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비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 6 번이나 해, 요1 6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 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 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성가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목가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양약 중강양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원조들이 <laughs>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부로 빨, 가사는 구세주 로빨리가사는 구세주 빨리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안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안주 신부님. 이 신부님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성체형 할때 성체형 할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안 내밀면은 입 벌리라고 소리 소리를 질렀어요. 아뭐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좌신부 주례가 갖고 다 송청하고. 그런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써있어요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딧날 님이 날 보시고 임,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린 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아,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에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게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아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마지막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저기 뭐야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동무하고 뭐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다 이딘 날 님이 보시고 날다

그러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 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 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 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 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은 전생에 쓴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쓴다. 하루.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먹보여 술꾼이라 그래요. 루카복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이와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 의 행보를 보냈어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 꿀을 먹으면서 지냈다 고 그래요. 뭐꿀 먹으면 좋은다 그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까 이저 예, 세례자 요한 보로 미쳤다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 보로 마귀 들렸다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 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차 갔죠. 가나의 혼인 잔치 잔치 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례인가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시. 혼인 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에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 복음 2 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쁘면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의 행복. 마태오 복음 5 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의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 우리 보러 행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있으면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 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아이,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어,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뭐뭐 뭐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행... 기 저기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래.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 그래. 최후의 만찬 때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 신문여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 신문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라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와서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시는 나는 너에게 희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뉴스. 다 알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군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은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을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나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손 들어서 하느님께 찬양 드리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들 보면 다미사포 뒤집어 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데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 드리는 사람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 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 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 신앙이에요. 아, 우리 무당한테만 가 갖고 기복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 신앙들 많습니다. 그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막 그냥 저한테 와 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경 기도회 가면 안수 기도해 달라는 분 오늘도 두분해 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 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 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 기도 좀해 주세요. 신부님이 해 주면 날것 같아요. 난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서 머리에 손을 놓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laughs>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네. 눈 두개 콧구멍 두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 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두 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예 2억을 감사해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신장 하나 가라키는데 3천만 원. 간 가라키는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 여기 지금 깔고 있는데.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래요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갖고 엠브란스에 실려간다. 한 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세, 아,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이면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원 버는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1000만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뭐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져요? 안 갚아져져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 아깝지 않아 이 하루?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마음을 드높이 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오른 말로는 맨말 마땅하고 옳은 <laughs> 일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미사때마다말로는마땅하고 옳은 주이께서 여러분,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송성 k e s and Yogimo in m o 미사, 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다 o n a l d Donald, Donald, d 고 n a 감사하 o n a l d Donald, d o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는 하그 본질적인 게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거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어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고 열일 열한 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 몸에 화상 입어갖고. 근데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 알게 되었고. 일인 1 0여걸 해는 내 엄지 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 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여덟 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열개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가 두개 가지고 지금 박사하게 지금 과정 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한 감사해. 안 감사해? <laughs>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귓박기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타 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괴가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수 있을까? 내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두개, 콧구멍 두개, 다리, 손가락 열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 갖고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알았어 맛백이. 그고서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아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두점 먹은 게정식이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두점세 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랬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에 땡 아무것도 먹고 나는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가고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고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그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 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네 명이 가면 또딱네사 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2인분을 더 시켜요.라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라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어도고 갈비 뼈가 다 널브러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먹,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참우심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레비전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꺼 뺏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 수출 7위가 올라왔는데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 안 해요. 네.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네. 스페인, 남미거다 뺏어다 먹었어요. 그렇죠. 네. 프랑스. 아프리카 다 뺏어 베트남 거다 뺏어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산는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이 코큰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니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다 뺏어서 지금 호위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갖고 살아 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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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소리 그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야.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을 아는 이 단계 이젠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입안 닮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 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자주 생기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의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 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이거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